하나님도 첫째거든? 막내는 그냥 이쁘다고 하지만 기대가 별로 없어. 큰 언니는 아 이쁘다 아유 우리 애기 이렇게는 안 이뻐해도 제일 기대해. 제일 관심을 가져. 이렇게 사랑하거든. 사랑의 빛깔이라는 걸 모르고 너는 버림받았다고 느낀 거야. 너 왜 이렇게 화났어? 빨리 얘기해봐. 너 왜 이렇게 화났어? 어? 너 화난 건 알아? 모르겠어. 화난 애기 버렸네. 그 화난 애기 언제 생겼냐? 너 동생이랑은 나이 차이 몇 살 차이야? 두 살이랑 아홉 살이요. 어느 동생이 미워? 아홉 살. 걔 태어났을 때 생겼어. 걔가 화났어. 이래. 치. 쟤만 이뻐하네. 막내만 이뻐하네. 치. 걔 인정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나쁘대? 나쁜 애야. 너 언니가 동생 미워하면 나쁜 애야. 막 이랬어. 걔가 왜 나빠? 야. 사랑을 빼앗겼는데 미움도 못 쓰면 등신이지 그게 나쁜 거냐? 당연히 밉지 동생이. 그렇잖아. 근데 다영이가 동생 미워한다고. 당연히 저, 그렇잖아. 병신이 아니고 너는 인간이야. 나무토막이 아니야. 근데 다영이를 네가 무시한 거야. 당연히 밉지. 내 사랑을 뺏겼는데. 근데 걔를 미워하는 다영아 밉지? 그래 너무 속상해. 이렇게 인정을 하면 미움이 내려갈 텐데 걔를 인정 안 해주니까 툭하면 미움이 올라왔을 거야. 그럼 또 나쁘다고 하고 가라앉히려고. 마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동생 이름이 뭐지?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인정되지? 네. 질투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누가 이쁘다고? 이쁘다고. 질투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을. 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인정돼? 네. 근데 뭐라고 인정하려고 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 인정하려고 하니까. 그건 나쁜 거지? 사람들이 알면 너를 나쁜 년이라고 하겠지? 어우 두려워 미움받을까봐. 이렇게 올라와. 그게 가해자야. 어떤 마음도 인정하면 돼. 엄마 아빠도 싸울 때 아마 죽이고 싶을걸? 서로? 너도 어떨 때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 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네 동생도 너 보면 언니가 얄미울 때 죽이고 싶을걸? 그냥 마음일 뿐이야. 마음은 생겼다가 인정이 좀 바로 사라질걸.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니까 맨날 그 마음에 끌려가잖아 네가.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계속.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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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한다. 버림받으면. 버림받으면. 사랑받지 못하. 사랑받지 못하면. 죽임당할까.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버림받으면.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요.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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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버림받으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다영이를 벌벌 떠는 다영이를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두려워서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동생을 동생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니까 너는 버림받은 것 같아 그치? 네. 걔를 사랑하니까 넌 사랑 못 받는 것 같아 너는 무의식 속에 뭐냐면 사랑 못 받는 존재는 죽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이거든 그건. 엄마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엄마 위에 언니가 죽은 거 알지 그치? 네. 딸이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죽었어. 할아버지가 죽였단 말이야. 네. 그러면 엄마의 몸에는 뭐가 기억돼 있냐면 미움받으면 저렇게 죽는 거야 부모한테. 이게 있겠지? 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서워. 사랑 못 받는 게. 죽임당할까 봐 너무 무서워. 그 유전인자가 엄마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이 너한테도 내려왔지. 내려오니까
너도 사랑 못 받으면 죽어. 여자면 더군다나 죽을 텐데 사랑 못 받는 여자는 죽인 당해. 이게 크게 있어. 근데 네 동생을 낳는데 엄마 아빠가 걔를 너무 사랑하네. 순간 그럼 난 버림받아? 그럼 난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무서워 죽음 당할까 봐. 근데 이 마음이 가짜지. 할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언니 이모를 죽인 건 옛날 일이고, 그치? 그건 이모가 아기 때 죽은 거고, 이제 또 안 죽인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 그게 몸에서는 딱 올라오는 거야. 이 마음이 너무 무서운데 이걸 느껴줘야 되는데 지금 느껴보니까 너무 무섭고 아프지. 그러니까 이걸 확 버리고 어떠냐면 대신에 죽일 거야 이것은. 이게 차라리 쉽거든. 그러니까 죽이고 싶으면 미움을 계속 쓴 거야. 그러니까 다영이 너는 조금 전에 이렇게 눈 떴던 걔가 미움이지. 네. 그 미움이 올라오는 건 뭐냐면 벌써 버림받고 사랑 못 받으면 죽임당할까 봐 벌벌 떠는 그 아기 다영이가 딱 올라오면 벌써 이거는 너무 무섭고 아프니까 확 버리고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되는 거야. 미움이. 이건 오히려 편하거든. 막 미움질하는 거. 그치? 네. 느껴보니까 지금 미움보다 이 두려움이 더 너무 아프고 무섭고 살 수가 없잖아. 이걸 버리고 대신 미움을 쓰는 거야. 가해자를. 근데 또 그 미움도 버려. 괴로워서. 그치? 동생 미워하면 안 되지 하고. 또 버려. 이거 네 마음이 계속 마음을 덮으니까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지. 이 마음이 올라서 너무 괴로운 거야. 인정하면 돼. 어떤 마음이든. 알아들어? 네. 그래서 이 죽을까 봐 두려움으로 들어가려는 방법은 이거야. 죽일 거야를 풀어야 돼. 이모가 죽을 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겠지? 네. 자기를 딸이라고 죽이는데, 그치? 아기가 말은 못했지만, 그치? 네. 그래서 죽이고 싶은 가해자 마음을 풀다 보면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피해자가 딱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많이 봐야 돼. 근데 그 에너지가 이 사람 조그만 이 몸속에, 우리 다영이 몸속에 서울 시내 한 20년을 불밝힐 정도의 에너지가 들은 거야. 왜? 네 혼자 마음이 아닌 거야. 엄마 속에 있고. 엄마만 있겠어? 할아버지도 그렇게 한 건 할아버지도 분명히 약자 사랑 못 받으면 죽어 이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 할아버지도 그래서 죽임 당할까 봐 아들이 아니었으면 자기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마음이라 에너지가 엄청 쓴 거야. 이 에너지를 가해자를 풀어내야 돼. 그래서 너는 되게 인정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 못 받는 존재라고 너를 인정을 못해. 너는 사랑 못 받는 존재를 보면 어때? 죽여버리고 싶어. 왜냐하면 죽임당할까 봐 두렵거든. 그 존재가. 보면. 그치? 그 올라와.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너 그렇게 사랑 못 받으면 나 죽임당해. 근데 이 마음 느끼는 게 무서우니까 확 가해자로 가버려서 죽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랑 못 받는 존재를 너는 열등이라고 생각하지? 네. 되게 열등하다고. 사랑 못 받는 존재가 열등이가 아니야. 생각해봐. 대통령이 맨날 미움받아. 열등이야? 아니지? 네. 근데 너 네 기준은 사랑을 받냐 못 받냐야. 무조건. 왜? 못 받으면 죽으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오직 사랑이야. 어떤 사람은 돈이야. 돈 없어서 가난해서 굶어 죽은 사람은 무조건 열등이 우월이가 돈이 많으면 우월이야. 돈이 많아야 사니까. 돈이 없으면 열등이야. 뭐 이래. 근데 너는 사랑 못 받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못 받으면 열등이. 그 열등이는 약자. 약자는 죽을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절대 저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 느끼면 나도 약자 돼.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죽인다. 그러니까 나는 강자일 거야. 그러니까 죽일 거야 하는 거야. 네가 약자 마음 안 느끼려고 하는 거야.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은 약자 열등이 마음이라. 그러면 진짜 죽는다고. 이 마음 느껴서 내가 이런 존재 안 될 거라고. 나는 강자 될 거야. 그래서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미움을 자꾸 쓰면서. 미움 쓰면 강자? 그렇게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두려움 쓰면 약자. 그럼 죽임당. 이러는데 사실 현실에서 거꾸로거든. 넌 미움 쓰는 애 좋아? 아니요. 그게 강자야 성질이 더러운 거야? 성질이 더러워. 가해자지 그건. 강자는 뭐야?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려면 미움 쓰면 사랑을 안 해줘. 되게 여유 있게 남들이 미움 써도 아이 왜 그래 이렇게 내려주고. 그치? 남이 두려워할 때 나 너무 무서워 다영아 이럴 때 괜찮아 나도 무서워 이렇게 두려운 사람 친구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돈도 오고 사랑도 오는 거야. 근데 넌 거꾸로 인식하는 거야. 미움을 써야 강자 되고 얘들이 날 무시 안 할 거야. 네가 계속 친구들한테 미움 쓸 때 좋았어? 아니요. 친구들이 너 어떻게 대했어? 이상한 애. 그거 이상한 애라고 대해서 사랑을 못 받을 때 네가 약자 됐잖아.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약자가 되잖아. 거꾸로 한 거야. 약자 마음을 인정하고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죽을까 봐 두려움을
느껴주는 네가 약자를 해야 사랑을 받는 거야. 네가 네 옆에 와서 다영아 나 진짜 죽을까봐 너무 두렵다 이러면서 네 마음을 같이 공명해주는 사람이 좋지. 막 너한테 뭐가 무서워 뭐가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러면 싫지. 무섭고 이상한 애지 걔는. 강자가 아니고. 그래서 너는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됐어. 미움을 갖다가 강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두려웠고 남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은 약자라고 생각해서 막 버려. 그래서 네가 원하는 존재가 못 되고 거꾸로 미움받는 존재, 이상하다고 왕따 당하는 존재가 된 거야. 절대 버리면 안 돼. 죽을까 봐 두려운 이 마음이 되게 귀여운 마음이야. 너 강아지 귀여운 애완 강아지가 좋아 아니면 저 불독이 좋아? 애완 강아지. 너도 그러네. 봐 불독은 죽일 거야 이러는데 애완견한테 나 무서워 이게 애완견이야 그치? 약자 마음을 써야 사랑받는 거야. 알아들어? 그걸 인정하면 어떠냐?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마음과 죽이고 싶은 강자 마음, 그치? 죽임 당할까봐 벌벌 떠는 피해자 마음과 죽이고 싶은 가해자 마음은 하나지? 두 개가 같이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인정하면 어떠냐? 내가 죽임 당할까봐 벌벌 떠는 마음 인정해서 사랑을 받고, 또 어떨 때는 죽이고 싶은 가해자 마음, 누가 널 이유 없이 때렸어 그럼 뭐 써야 돼? 그때도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잘못도 안 했는데 때리면 이 새끼를 때려야지. 그때는 가해자 써야지. 가해자 써서 강자 마음 써서 인정받는 거야. 지배하고. 알아들어?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약자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죽이고 싶은, 죽이고 싶은 강자 마음이, 강자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인정해야 되는 거야. 죽을까봐 벌벌 떠는, 죽을까봐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약자 마음을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이 마음 인정하면, 이 마음 인정하면 정말 무시당하고, 정말 무시당하고 피해자 된다고, 피해자 된다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거부하는,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서, 가해자로 살아서 날마다 미움 받았습니다. 날마다 미움 받았습니다. 아무 때나 미움 써서, 아무 때나 미움 써서 미움 받았습니다. 미움 받았습니다. 버림 받았습니다. 버림 받았습니다. 죽이고 싶은, 죽이고 싶은 강자 마음을, 강자 마음을 가해자라고, 가해자라고 나쁜 애라고, 나쁜 애라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부하는 참는, 참는 가해자로 살아서, 가해자로 살아서 날마다, 날마다 그 가해자라가, 그 가해자가 나를 죽이고 싶다고, 나를 죽이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다영이를 공격해서, 다영이를 공격해서 나를 괴롭게 하며, 나를 괴롭게 하며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약자 마음과, 약자 마음과 강자 마음을, 강자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고집부리고, 고집부리고 분별해서, 분별해서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죽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운 약자 마음을, 두려운 약자 마음을 인정해서, 인정해서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죽이고 싶은, 죽이고 싶은 강자 마음을, 강자 마음을 미움을, 미움을 올바로 써서, 올바로 써서 나를 지켜야 하는데, 나를 지켜야 하는데 아무 잘못 없는 나를, 아무 잘못 없는 나를 가해하고, 가해하고 죽으라고, 죽으라고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죽이고 싶다고, 죽이고 싶다고 미워해서, 미워해서 버림받고, 버림받고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하는 동생을 미워해서, 미워해서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해자를, 가해자를 잘못 써서, 잘못 써서 동생을 지켜주는, 동생을 지켜주는 언니 마음이 아닌, 언니 마음이 아닌 미워하는, 미워하는 가해자로 살아, 가해자로 살아 동생과 나를, 동생과 나를 동생과 언니로, 동생과 언니로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자, 동생 이름이 뭐라고? 내 동생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나는, 나는 다영이는, 다영이는 언니입니다. 언니입니다. 누가 언니 대접 안 하고, 언니 대접 안 하고 덤비거나, 덤비거나 미운 짓 할 때만, 미운 짓 할 때만
가해자 하겠습니다. 가해자 하겠습니다. 내 말 잘 듣고. 내 말 잘 듣고. 귀여운 짓 할 때는. 귀여운 짓 할 때는. 사랑 주는. 사랑 주는. 언니 하겠습니다. 언니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네. 그 가해자를 만만한 사람에게한테 쓰게 되는 거야. 사실은 때문이 아닌 거야. 네가 걔를 보면서 사랑 못 받으면 죽임 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 같은 거야. 절대 엄마 아빠가 너를 죽이지 않거든.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치? 그리고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야. 혜라님도 첫째거든? 막내는 그냥 이쁘다고 하지만 기대가 별로 없어. 큰 언니는 막 이쁘다, 아유 우리 애기 이렇게는 안 이뻐해도 제일 기대해. 제일 관심을 가져. 이렇게 사랑하거든. 사랑의 빛깔이라는 걸 모르고 너는 버림받았다고 느낀 거야. 그런 빛깔만 사랑이라고 느껴. 애기처럼 취급받는 거. 알아듣니? 네. 그래갖고 가해자를 엉뚱하게 쓴 거야. 그 미움은 사실은 어떤 미움이냐? 네 그 두려운 아기, 약자,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걸 안 느끼려고. 올라온 가해자고 걔가 죽이고 싶은 거야. 그 약자는 이거 있으면 난 정말 죽임당한다고. 나 약자면 안 된다고. 아니거든. 그 약자를 인정해야 사랑받을 수 있거든.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이해됐어? 네. 약자 이제 인정 좀 되니? 네. 강자도 좀 인정되지? 네. 올바로 써야 돼. 왜 쓸데없이 너를 너한테 가해자하고 동생한테 써? 그치? 나쁜 놈 나타날 때나 쓰는 거고 친구 중에서도 못된 짓 하는 애한테만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동생은 지켜주는 강자 쓰고 너한테도 네가 막 시험 잘못 보거나 이럴 때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래줘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네. 근데 네가 만약에 동생을 괴롭혀 그 빙이 올라왔을 때 정신이 삥 나가서 그럴 때 딱 정신 차리면 그때 혼내줘야 다영이 너 가해자 아무데나 쓰네 딱 이래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네. 그리고 막 쓸데없이 너를 아무데나 죽이고 싶다고 막 계속 이럴 때 딱 알아쳐. 이거 이상하네? 알아차려야 돼. 죽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인정 안 해서 가해자 하는구나 하면서 얼른 그 마음 느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죽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 잘 안 들어가지잖아. 그치?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이거든. 그게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거.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해자지. 네. 그 마음 보는 두려움이라 그걸 많이 풀어야 돼. 뭘 죽이고 싶어요. 죽일 거야. 아까 혜라님한테 하듯이 죽일 거야 이거. 아까는 동생을 타겟으로 풀었지만 꼭 동생이 아닌 거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무서워서. 그치? 네. 죽임당할까봐 벌벌 떠는 그 약자 마음은 그거거든. 죽이고 싶은 마음 보는 두려움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 마음을 쓰는 거야. 가해자를 죽일 거야 하고 네가 딱 보기에 살기 센 사람하고 붙어. 여기 행세에서. 그렇지. 죽이고 싶은 사람 또는 죽임 당할까 봐 두려운 사람하고 붙어서 서로 배틀해. 네가 죽이고 싶은 가해자 풀고 나면 두려움 올라올 거야. 또 이제 그 사람이 죽이고 싶은 가해자 풀면 너가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주고 서로 그래서 그걸 깨는 거야. 그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 죽이고 싶은 마음 봐도 그래 이렇게 별로 괜찮고 또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봐도 그게 약자라고 수치 주면서 죽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 나도 두려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 인정이 돼. 그럴 때는 올바로 쓰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 보고 약자 강자 인정하게 하는 거야. 네. 죽임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면. 죽임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약자는 죽임당할지도 모른다고. 죽임당할지도 모른다고. 강자해야 된다고.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강자인 줄 알고 죽이고 싶은 가해자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면서도 집착해, 그치? 네. 그걸 인정해야 돼. 거부하고 집착하는 거. 약자도 네가 거부하지만 또 집착해. 어떻게 집착하는 줄 알아? 동생 보면 사랑받으니까. 너도 그런 애기 같은 약자 되고 싶잖아. 네. 그렇지. 하지만 또 약자 보면 죽이고 싶고. 에휴, 마음이 이상하지. 약자 마음도 집착도 했다가 또 죽이고 싶다고, 그치? 두 개 다 인정하는 거야. 집착하는 것도 인정, 거부하는 것도 인정. 그러면 약자 마음이 쓰임새대로 잘 쓰여지게 돼 있어. 네가 사랑받을 때 약자했다가 또 안 쓸 때 안 썼다가 이렇게 강자도 똑같아. 죽이고 싶은 가해자도 어떨 때는 막 강자 된 것 같아서 좋아. 그것도 인정해줘. 좋아하는 마음. 강자 된 마음. 또 어떨 때는 그거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나쁜 애라고. 그치? 그래서 거부하는 가해자도 인정해주면 얘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
너보다 약자 동생 이런 데는 안 쓰고 나쁜 놈들 친구도 나쁜 짓 할 때 너나 동생도 언니답게 네가 못 굴고 동생이 동생답게 못 굴어 너한테 이럴 때 쓰게 된다고 그게 올바르게 마음 쓰는 법이야 올바르게 마음 쓰는 건 머리로 쓸 수 없어 무조건 마음으로 안 올라와야 돼 풀어서 강자 약자를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담담하게 사람들은 그래 죽이고 싶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두려워 너한테 버림받을까봐 죽임당할까봐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 너 그게 잘 안 되지 그치?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한번 굴욕감을 풀어보자 약자 강자 마음 아침마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배틀하면서 가해자 많이 푸는 거야 그럼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 약자 마음이고 가해자 자체가 돼서 막 쓸 때 강자 마음이거든 그게 인정받을 때까지 쓰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이제 알겠어 네. 이게 인정하는 동안에 지금 어떤 마음 올라왔어? 수치? 수치 두려움도 올라오고 그치? 네. 네 가해자야 그냥 이래야 돼 죽이고 싶은 강자가 납니다 이때 수치나 두려움 하나도 없어야 돼 근데 벌써 수치스럽고 두렵고 막 올라와 그거 가해자야 그치? 그러니까 그걸 계속 써서 안 올라와야 돼 그리고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죽임당할까 무서워요 이럴 때 아무렇지 않아야 되거든 애기처럼 근데 벌써 굴욕적이야 수치스러워 남들이 이런 거 알면 나 개무시할 거 이게 전부 가해자야 이 마음을 가해하는 그 가해자 마음 버리려고 쓰라고 하는 거야 강자 약자 마음을 배틀로 알겠지? 네. 그걸 알아차리면서 쓰면 더 빠른 거야 네. 똘똘하게 자랐네 이리 와